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시작합니다. 저는 동아일보 정치부장 조영관입니다. 저와 함께 오늘도 따끈따끈한 신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34일을 앞두고 TK를 방문했는데요. 경북도청 신청사 개청식에 대구지역 예비후보들이 몰렸습니다. 아, 대통령과의 거리가 관심인데요. 동아일보 어떻게 썼을까요? 현역 유승민 의원은 멀찌감치 있었다. 반면에 네, 정종섭 전 장관, 진박 후보로 밀리시는 분인데요. 정종섭 전 장관은 대통령과 첫 줄에 같이 있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총선 전 TK 방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글보입니다. 새누리당 공관위 개파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어젯밤에 황진아 사무총장 그리고 홍문표 부총장 둘 다 공관위원인데요. 공천 업무 보이콧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네, 김무성 지역구 경선 발표 왜 미루나. 네,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원래는 어제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중영도구도 경선 발표로 발표하려고 했는데 독단적으로 미뤘다.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공관위에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개파 갈등 점이 다경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네, 어제 이사들 이세돌 구단 알파고에게 충격의 2연패를 당했는데요. 조선일보는 알파고의 아버지 딥마인드 CEO 허사비스를 분석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네,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사나이다. 컴퓨터 게임에 미쳤던 영국의 천재 소년, 13세 때 세계 소년 체스 대회 2회를 달성을 했고요. 두뇌 게임 올림픽 5년 연속 챔피언을 지냈던 허사비스 얘기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세돌 구단,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나이가 만든 알파고와 싸우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아, 작년에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기억하시죠? 이번엔 네, 농약 소주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청송이네요. 청송 마을학원에서 소주를, 역시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신 마을 주민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네, 어떤 사연일까요?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한겨레 신문입니다. 다시 정치권 소식인데요.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가 어제 안철수 대표를 만나서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야권 연대 오늘까지 답을 달라. 거부할 땐 합당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네, 합당 이전이면 무슨 의미입니까? 분당 혹은 집단 탈당할 수도 있다. 이런 압박인데요. 안철수 대표, 위기의 안철수 대표가 과연 오늘 어떤 답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네, 서울신문입니다. 네, 김무성 대표 지금 윤상현 막말 파문에 휩쓸려 있는데요. 침묵을 지키다가 어제 김종필 전 총리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요즘 내 마음은 출래 물사춘이다.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경제 사정을 설명하면서 출래 불사춘이라고 했거든요. 김무성 대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얘기일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네, 중앙일보입니다. 미국 대선도 관심인데요. 미국 대선 스타들의 대리전이 벌어지고 있다. 클린턴과 트럼프 각각 누구를 잡고 있을까요? 클린턴. 네, 헐리우드 스타를 잡고 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스티븐 스필버그, 조지 클루니, 디카프리오, 제니퍼 로페즈. 아주 빵빵한 스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어떤 인물들을 거느리고 있을까요? 네, 근육질 마초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실까요? 네, 핵주먹 타이슨, 프로레슬러 헐크 호건. 예, 악동 데니스 로드먼도 있네요. 로드먼은 김정은의 친구인데. 네, 정말 유유상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세돌
구단 어제 충격에 2연패를 당했는데 오늘 3국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과연 내일이군요. 내일 3국을 펼치는데요. 이번엔 승리할 수 있을까요? 네, 리포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서도 결연했던 이세돌 구단. 아내와 딸까지 응원에 나서며 힘을 모았습니다. 알파고도 초반부터 변칙수로 이세돌 구단을 흔들었습니다. 내내 유리하던 이세돌의 형세가 중반 이후 갑자기 불리해졌습니다. 이세돌은 두 번이나 초읽기 기회를 소진하며 전전긍긍했습니다. 초조함을 넘어 고통스러운 모습까지 드러낼 정도였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원래 후반에 그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오늘 후반에 너무 흔들렸거든요. 결국 답을 찾지 못한 이 구단은 211수 만에 돌을 던졌습니다. 이틀 연속 치욕적인 불개패를 당했습니다. 한순간도 제가 압석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파고가 완벽한 대국을 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구단은 남은 승부도 비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한 판은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채널A 뉴스 윤성옥입니다. 네, 이세돌 구단 패착이 없었는데도 완패를 했다. 어떻게 지는지도 모르고 졌다.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정 의원님. 저는 어저께는 정말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봤거든요. 그 전날에 대국을 했을 때는 우리가 약간 방심을 했다. 네. 자만했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제는 이세돌 구단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시간을 다 써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한 수 한 수 정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막판에 그 무너지게 됐는데요. 제가 바둑 전문가가 아니라서 왜 무너지게 되는 그 패인 이런 거는 제가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양지호 구단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패착이 없는 완패를 당했다고 평가를 하면서 1국 때처럼 알파고가 2국에서도 큰 곳을 놔두고 일부러 작은 곳을 선택을 했는데 그 전날에는 우리가 실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언론이. 실수가 아니고요. 네. 바보라서가 아니고 승리는 이미 계산서가 끝난 상황에서 네. 이미 큰 판은 승리했다고 보고서 일부러 그렇게 뒀다. 네. 하는 그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버로 광민호 대표. 컴퓨터는 승리가 보일 경우 최선의 길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게 그 골이 나는 수순, 최적화된, 최고가 아니라 최적화된 수순을 찾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간과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분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대 실력에 딱 맞춰서 이길 만큼만 차이로 이긴다. 네. 이거 모두 인간 바둑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패인 저도 느꼈지만 태생적 차인데요. 기계이다 보니까 흔들림이 없어서 어떤 수를 보더라도 흔들림 없이 다음에 1분 30초 정도 되면은 다음 수가 딱 나오는데 저도 그걸 보는 사람으로서도 숨 막히고 무섭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떤 기계와의 대적 이런 점에서 이렇게 이세돌 구단이 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희망을 가지는 게 이세돌 구단 첫날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같은 동료 기자들끼리 모여서 복귀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인공지능이 진화를 한다면 인간의 진화는 협력 아니겠습니까? 예. 그 패인을 분석하고 또 기계와의 대구가의 장단점을 비교를 하면서 좀 더 그 진전된 모습을 보일 걸로 저는 믿습니다. 네, 지금 저걸 보면서 지금 누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이제 약간 섬뜩하다 이렇게 그렇죠. 받아들이는 어떤 약간 사회 현상으로 좀 막 바뀌고 있어요. 제가 그 좀 알파고 대세로대 편승을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바둑이라는 게 이제 직관과 인간의 통찰력이 필요한 이제 종목이지만은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경기지 않습니까? 네. 맞은 평면이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로서 설명이 가능한 종목이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가 연, 그리고 3차원의, 이제는 3차원 프린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인공지능이 면이라든지 3차원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함이 있다면은 점과 선은 결국 이제 수학적 경우의 수로 따져지는 거기 때문에 이 강점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밥자리에서 화제가 하여간 알파고입니다. 알파고 도대체 인공지능이 어디까지가 아니야? 일각에서는 아니 어떤 사람은 알파고가 어디에 있는 것도 막 그냥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배 타고 옆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임 변호사님 지금 알파고도 관심인데 알파고를 만든 아버지 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예, 조선일보에서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사나이다 이런 기사도 썼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서 아주 심층 취재를 했는데요. 그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사나이라는 표현을 조선일보가 붙인 게 아니고 www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 하면 네. 항상 나오는 거 www 있지 않습니까? 그 창시자가 이 CEO인 허사비스를 바로 지구에서 가장 네. 똑똑한 사나이라고 평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 허사비스가 그럼 누구냐 이제 관심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영국에서 태어났고요. 76년도에 어렸을 때 체스를 뒀다고 합니다. 13살 때 체스를 둬서 세계에서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바로 그 정도로 이제 뭐 이과 쪽 머리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요. 아마 어렸을 때는 조금 좀 사회 적응력이 떨어졌을 거예요. 아. 왜냐하면은 집안 식구들은 그리스계와 이제 그리스계와 싱가포르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모든 식구들은 다 문학, 뭐 피아노 이런 것만 좋아하고 아주 기계를 싫어하는 집안에서 혼자서 기계만 끌어안고 살았다고 합니다. 컴퓨터만요. 아마 좀 너드라고 불리면 조금 왕따 같은 것도 은근히 당했을 것 네. 같은데요. 그랬는데 이제 고등학교도 워낙 머리가 뛰어나니까 2년 만에 조기 2년 남들보다 2년 빨리 졸업을 했는데 네. 특이한 게 대학을 안 갑니다. 아. 대학을 안 가고 바로 게임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네. 그 게임 회사에도 대박을 치고 그리고 네. 그리고 나서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컴퓨터 아. 공학과로요.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5년 연속 스포츠 그 저기 뭐지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게임 올림픽에서도 5년 연속 챔프가 됩니다. 이렇게 뛰어난 일을 한 다음에 다 나는 이룰 거 이루었다 하산하겠다 하고서는 그 다음에는 두뇌공학을 연구하러 갑니다. 두뇌공학을 연구한 다음에 아주 놀라운 연구를 밝혀내요. 그거는 뭐냐? 인간의 기억을 작용하는 뇌의 부분과 상상을 작용하는 뇌의 부분이 일치한다. 네. 즉 한쪽 부분이 손상이 돼서 어느 기억을 못하는 사람은 상상도 못한다라는 발견을 했다라고 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후 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겠다 한 다음에 딥마인드를 창설하여 바로 알파고를 만드는 데 집중을 했고 이것이 바로 구글의 6천억이 넘는 것으로 인수가 됐었고 원래 페이스북도 뛰어들었는데요. 페이스북이 실패하고 구글이 인수한 후 바로 알파고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이냐 이제 이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인공지능이 모든 인간을 뛰어넘는 건 몇십 년 뒤의 일인데 나도 인지하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의 악용 가능성이다. 네. 그에 대해서는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합니다. 인공. 근데 저 기사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또 열혈 부모님들이 엄청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우리 종 의원님. 뭐. 지금 저 친구들이 네. 체스와 코딩과 뇌공학을 결합한 그 딥마인드 네. 구글에서 지금 인수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나도 저렇게 키워야 되겠지 뭐 이런 저도 그런 욕심이 생기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오늘 이제 미래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사실 인공지능은 이제 한 지금부터 10년이면 거의 완성된답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인간의 지능은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가게 되는 시점이 오고요. 2024년 아니 2040년 정도가 되면은 인공지능과 인간이 결합하는 포스트 휴먼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장점이 결합된 포스트 휴먼 시대가 열리고 그것은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데 그거를 바로 특이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특이점. 영어로는 싱귤라리티라고 네. 하는데 특이점이 오는 시대가 되면 지금과는 또 전혀 다른 전혀 판이 바꾸는 판이 바뀌어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 네. 근데 그것을 이제 오늘 신문에 지적하고 있지만은 그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 하는 것은 역시 인간의 윤리 이런 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인공지능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두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저 제목을 보니까 뭐 피조물이 창조주를 뭐 넘어섰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네, 인공지능 문제를 보면서 여러 사람들의 걱정과 우려, 기대막 그런 것들이 교차하게 되는데 저는 정부를 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좀 이렇게 봤거든요. 네. 특히 우리가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얘기했던 창조경제, 모호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미래창조과학부가 질세라 이때 딱 맞춰갖고 홈페이지를 하나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네, 바로 이 사건에 딱 아까 편승한다라고 얘기했는데 편승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그럼 인공지능 산업이 어디까지 발전하고 있는지 그거를 네. 오픈하는 사이트를 개설해갖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집중시켰고요. 또 이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춘 우리 정부의 마스터 플랜을 짜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발맞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개를 했는데 아직 뭐 시도는 좋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한 게 많죠. 저는 어제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사 중에 하나가요. 바둑고등학교 학생들의 반응 기사를 보고 굉장히 네, 재밌었어요. 예, 예. 이 친구들이
야, 학교가 바둑 고등학교입니다. 와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바둑이 지는 거를 보고 나서 굉장히 허탈한 마음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이세돌 사범님은 응원합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물론 그런 학교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교육에서부터 초등, 중등, 고등교육 그리고 정부의 R&D 투자까지 이루는 이 인공지능 시대를 발맞춰가기 위한 정말 철저한 대비가 진짜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 이계진 의원님의 촌촌살인 해석이 나올 네네. 시점이 됐습니다. 지금. 얘기 듣고 맨 끝에 한마디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바둑학원 1년씩 끊었다 3개월 다니다 말 거고 어제 제가 되는데. 네. 아니 뭐 열풍이 불면 네. 그래요. 네. 수영이 잘 되면 수영하고 탁구가 탁구 하고 바둑 많이 할 겁니다. 잘 됐어요. 그런데 네. 이제 어제 우리가 이런 패닉 현상에 빠져 있잖아요. 네. 인공지능한테 져갖고 네. 근데 어제 어디 뭐 얘기를 들으니까 라디오에서 그래요. 바둑 학원 다니는 어떤 초등학교 어린이가 이세돌 사범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래 뭐냐 하니까 네. 전기 코드를 확 뽑아버리면 된다고. 어린이들 생각에서 분한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이면을 나는 봤어요. 구글은 이번에 장사 엄청 잘했죠. 네. 엄청 장사 잘했죠. 거기에 이세돌이라는 대한민국 청년 대표가 대적을 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런데 구글 긍정적으로 네. 봐야 된다. 구글이라는 그 구글에 색동 옷 입혀놨잖아요. 색깔. 네. 네. 그 누가 했는지 알아요? 한국 청년이 그거 한 거예요, 디자인을. 나 구글 본사에 가봤어요. 아, 그럼. 근데 그거 디자인한 것이 한국 청년인데 네. 이 청년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그때 대통령 되기 전에 박 대표하고 함께 갔었죠. 아, 네.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치맛바람이 심했는데 고등학교까지 여기서 나왔대요. 난 그 교육의 열풍 아니면 오늘날 이런 거 못했을 거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에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난 어제 방송하면서 라디오 하면서 그 현상 얘기하면서 했는데 계속 가끔 그랬어요. 사람 이겨라, 사람 이겨라. 좀 서글프더라고요. 자, 이거 관련해서 약간 좀, 좀 빈정상하는 뉴스도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커제. 예, 중국의 그, 이제, 예. 이세돌과 이제 예. 쌍벽을 이루는 커제. 그렇죠. 아, 이세돌은 뭐 인류의 대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류의 대표가 뭐 될 자격이 없다. 뭐 예, 절망스럽다. 예. 내가 하면 한 60%는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뭐 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마침 이제 커제가 얼마 전에 이세돌 구단한테 한번 이겼었잖아요. 네. 19살이죠. 이 아, 19살밖에 안 되는 거죠. 커제는. 네, 그 어리네요, 진짜. 아주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라기보다 좀 귀엽다는 느낌도 들고 한 10년 전에 이세돌 구단이 저런 모습이었거든요. 10년 전에 이세돌. 이세돌 구단이 네. 그때 유명한 인터뷰가 있었는데 네. 오늘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요. 지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자극하기도 했는데 네. 뭐 귀엽게 봐주면 될 것 같고 귀엽게 봐도 예, 뭐 한번 뭐 기분 나빠할 것도 예, 없고 네. 봤으면 좋겠네요. 아. 예, 안타까움을 저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제 네. 이세돌 구단이 이제 못해서 젊은 느낌인 게 아니라 평소에 이세돌 구단이 아니었다. 너무 위축된 모습이 좀 안타까웠다라는 표현에서 저렇게 나온 걸로 보입니다. 네. 아직 저보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죠. 아, 실제로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하겠죠 뭐. 지금 구글이 달려가고 있답니다. 아, 그러니까 커제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제가 커제가 실력이 좋다고 해도 좀 불리하다고 보는 게 알타고가 네. 계속 진화하지 않습니까? 네. 이세돌 구단하고 이번에 한 기보도 익혀가지고 뭐 다음 달에 할지 1년 뒤에 커제랑 싸울지 모르겠는데 그때 되면 지금보다 또 다른 알파고가 돼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물론 커제도 진화하겠습니다만 진화의 속도는 알파고가 더 빠르겠죠. 네. 자, 과연 진짜 터미네이터 세상이 올지 예, 뭐 우려는 되지만 그래도 창조 아까 제목에 나왔으면 창조주는 인간이니까 뭐 인간을 넘어서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저희 돌직구 뉴스로 들어가 볼까요? 네, 총선 앞두고 TK를 찾은 박 대통령 대구행 자체가 무언의 시그널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총선 34일, 정확히 34일을 앞둔 어제 경북도청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을 하면서 대구도 들렸거든요. 물론 뭐 정치적인 얘기는 전혀 안 했지만 자,
이런저런 해석이 나옵니다. 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말씀드립니다. 원래 안동에서 신청사 개청식을 가시는 건데 돌연 대구를 들리셨습니다. 네. 대구에서도 세 군데를 들렸지요. 동구, 북구, 그다음에 수성구까지 모두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대구를 들리실 때는 대구에 출마를 선언한 예비 후보나 현역 의원들도 모두 불참했습니다. 불참을 원했었고요. 다만 안동에는 다들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뭐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 박 대통령의 대구 행적에 지금 많은 해석을 넣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상을 했다라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철 되면은 틀림없이 대구를 한 번 더 가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안 가신 게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가셨고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공교롭게도 지금 대구가 친박과 그리고 유신문계들이 격돌하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동도, 동구, 북구, 수성구 모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것은 사실상 선거운동이다. 진박을 밀어주기 위한 선거운동이다라는 비판이 있고 그래서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수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는 정치적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선거 개입을 하겠다는 의미다.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대통령이 유세하듯 지역을 찾고 있는 것은 아주 경악스럽다라고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그 대구 시민들의 반응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반응인데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내가 딱히 유승민 의원이 싫은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재만 의원과 가깝다고 대통령이 오시니 이재만 전 구청장에 대해서도 좀 감정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걸 밝힌 그런 반응도 있었고요. 네네, 그렇게 반응 밝힌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택시기사 같은 경우에는 아니 대체 새누리당 내부에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가 좋으냐, 야당이랑 싸워야지, 대통령이 온다고 해봤자 살림살이가 딱히 더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괜히 신호체계만 바뀌어서 불편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저희가 어제 박 대통령의 동선을 한번 한국일보에 나온 그래픽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봤는데 실제로 경북 신청사 개청식 참석은 이제 네 번째 일정이고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이게 이제 대구 동갑에 있습니다. 지금 유승민 의원은 대구 동구 을이고요.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를 바로 간 건 아니지만 바로 옆에 있는 곳이고 바로 여기에 이제 유성걸 현역 의원과 정종섭 전 장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맨 앞줄에 앉았다고. 전직 장관 자격으로. 정종섭 전 장관에 이제 붙고 있는 지역이고. 이어서 국제섬유 박람회 참석. 여기는 이제 북구 쪽이고요. 세 번째는 스포츠 문화 산업 비전 보고대회. 여기는 이제 김부겸 후보, 김문수 전 지사. 예, 이런 분들이, 뛰고 있는 곳인데. 사실은 여기만 갔다라면 좀 덜 논란이 됐을 것 같은데 이런 국제섬유박람회 스포츠문화산업비전보고대 물론 대통령이 한번 움직여서 효율적으로 여러 곳을 가는 게 좋을 수도 있다. 뭐 청와대는 뭐 정치적 목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박 대통령이 별로 이렇게 창조혁신센터는 개소식 할 때 꼭 가셨지만 특별히 꼭 가야 될 만한 필요성은 못 느끼겠습니다. 사실은 경북도청 신청사 개청식 제가 찾아보니까 과거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사를 할 때는 과거에 대통령이 가신 전례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타이밍이죠. 네. 그 내부에서는 이거를 굳이 3월에 총선 전에 오해도 예상하고 있는데 가야 되느냐라고 해서 뭐 5월로 가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찌됐건 3월에 가셨고요. 물론 선거와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선거법 논란이 있냐는 당연히 선관위에 사전에 조사를 해보셨을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아무 판단을 가지고 간 것이지만 워낙 대통령이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역시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는 것은 그런 걸 감수하고서도 갈 만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오늘 동아일보 사설을 잠깐 소개시켜드리면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한 그 시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NSC를 소집해 북한의 동해상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네, 어제 새벽에 있었던 미사일 발사. 지금 이제 뭐가 급하냐고 하는 그 판단의 문제인데요.
오히려 우리 위협을 느껴야 될 우리는 대통령이 이렇게 TK 지역에 방문을 해서 네. 주민들과 여러 가지 만남을 가진 반면에 일본이 오히려 더 그거에 대해서 위기 어떤 대응을 했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형국이라면 특히 지금 새누리당의 그 윤상현 의원과 관련한 파문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파문이라면 더욱더 조심했어야 될 시점에 택해서 굳이 간 것이 대통령이 뭐, 좀 네, 신중하지 않을까. 지금 뭐 지나서 네. 이야기지만 사실은 대통령 일정은 이제 엠바고로 청와대 기자단에는 뭐 한 뭐 10일 2주 전부터 알려져 있던 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윤상현 의원 파문이 또 불거졌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안 간다고 하면 또 안 갔다고 또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지 않는다고 하면 어저께 윤상현 의원의 파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북한이 동해상에 그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면 얼마든지 안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네. 윤상현 의원 뒤에 청와대가 있다는 이런 국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좀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그냥 대통령이 그럴수록 이제 전면 돌파하시는 윤 시장입니다. 또 하필이면 이제 악수를 쭉 하셨는데 하필이면 정종섭 전 장관하고만 악수를 해서 그러니까 어제 그 행사장에 이제 대구 경북 예비 후보들을 일단 경북도에서 다 불렀답니다. 혹시 네. 또 누구 부르고 누구 안 부르면 그게 얼마나 파단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네. 정종섭 후보를 전 행자부 장관 자격으로 이제 맨 네. 앞줄에 앉혀놓으니까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악수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제 네. 지금 그림이 나오는데 뭐 대표격인 거죠. 대표격인데. 그러니까 전, 정종섭 전 장관 오른편에 지금 이시정 충북지사가 보이고요. 네, 네 권영진 전 대구시장. 네.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해 보고 싶어요. 사실 대통령이 선거 때 여당이 잘 됐으면 속으로 다 생각하죠. 그리고 청와대 정무 파트는 어떻게 조금 간접적으로 여당에 도움을 줄까 머리를 많이 굴리는 거는 전 정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잠깐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원래 새누리당이 3차 공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를 했었는데 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황진화 사무총장, 홍문표 사무총장이 보이콧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공청 결과 발표를 지금 보류하는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당이 네. 이렇게 복잡한 상황인데 이제 대통령이 대구에 갔어요. 과거 대통령 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충청도 많이 가거든요. 충청권 네. 가면은 조금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덜 받고 중원을 좀 이렇게 지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근데 지금 대통령이 여당도 아니고 여권의 특정 계파한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여권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도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물론 뭐 친박 지지자들은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게 쪼개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비판이 나올 줄 왜 대통령과 뭐 청와대 참모들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걸 감수하겠다. 정종섭 전 장관만 밀어주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게 더 좋다. 밀어주겠다라는 걸로 나오고 아까 대구 경북 민심 말씀하셨지만은 대구 경북 민심이 오죽하면 대통령이 이까지 와가지고 이제 하는 거냐라는 식으로 나오면은 다른 역풍 감수하고 가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지금 두 분 말씀이 아주 비판적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고유한 업무, 네. 해야 할 일을 이런저런 그 구설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잘못이지 않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기자들에게는 이미 그 일정이 오래전에 알려줘서 네. 발표는 하지 않도록 엠바고라는 걸 해놨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윤상현 의원 그 사건도 있고 뭐 다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미 다 현장 준비 다 해놓은 걸 안 갈 수도 없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어디에 한 곳에 간 것이 의미가 해서 의미 부여에 따라서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죠. 말 한마디, 행보 하나. 과거에 왜 대전은요 이 한마디가 네. 현재를 흔들어 놓은 적 있잖아요. 그렇죠. 지방선거 때. 네. 대통령이 대구 경북 지역을 갔다 중요한 행사를 골라서 다녔다. 그중에 정종섭만 악수를 했다. 영향이 물론 있겠죠. 그런데 국민은 사실 대통령이 이런 행보를 보면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 또는 고유한 업무다라고 두 가지로 볼 수 네. 있겠는데 국민은 사실 중지를 모으면은 판단력이 알파고보다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죠. 집단 무슨 뜻인지. 집단 지성 집단 지능으로 네.
알겠죠. 어떤 의미가 있을지 네. 예, 파악하실 거다. 지금 황진화 사무총장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만은 이한구 위원장이 지금 독단이 지금 도를 넘었다. 예. 누락시키기도 했다. 발표를 누락시키기도 했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여당 소식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그럼. 네. 네. 지금 여당 갈등이 폭발 직전이고 폭발 직전이 아니라 이미 폭발한 것 같기도 하고요. 김무성 대표의 경선 지역 발표를 보류했고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먼저 살생부 진실부터 밝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윤상현 의원의 그런 막말 판문에 단초가 된 게 살생부 논란이었으니까 그 진실부터 밝혀라. 뭐 이런 지적인데 윤상현 의원 어제도 뭐 김무성 대표 찾아가서 사과하겠다고 했지만 김무성 대표는 일단 거부를 했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한번 묶어봤습니다. 대표의 면담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게 불발됐는데요. 어떻게 대표하실 생각이신지요? 대표님 만났습니다. 아, 만나셨어요? 네. 아, 뭐라고? 하여튼 대표님 만나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제 마음이 출래 불사춘입니다. 꽃샘 추위를 심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딜 가나 마음이 편치 않은데 오늘 모처럼 정말 오고 싶은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서 여기 오면서 마음이 아주 푸근해졌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윤상현 막말 파문과 관련해서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안 했거든요. 근데 어제 JP 준판기념 행사에 가서 출래 불사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봄은 왔으나 아직 춥다고 여기 스튜디오도 아직 추운데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네, 스튜디오도 출래 불사춘입니다. 네. 어저께 새누리당이 공천 지역을 이제 발표를 했죠. 일부를 발표를 했습니다. 경선 지역을 발표를 했는데 김무성 대표의 경우 상향식 공천의 취지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본인 것을 본인도 경선을 하겠다. 먼저 이렇게 포함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발표를 하는 와중에 김무성 대표 지역은 빠졌습니다. 네. 빠졌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말은 안 한다는 건 컷오프 시킬 수 있어. 이거 좀 생각해 볼 거야. 공천 확보 아직 안 됐어 하는 심한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김무성 대표 지역구가 이제 빠지게 되고 조금 전에 속보 나왔지만 오늘 공천 발표는 아예 보류가 됐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제부터 계속 그 황진화 사무총장, 그 다음에 홍문표 사무일평장이 그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저께는 원래 발표해달라고 했지만 이거 이한구 위원장이 거부한 거거든요. 네. 거부를 하니까 이제 두 사람이 아예 못하겠다. 우리 공천이 활동 못하겠다고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은 공선이 33일밖에 안 남았는데 안 남은 상황에서 네. 새누리당의 공천관리위원회의 활동은 올스톱이 된 상황이죠. 이게 네. 여당이 집권 여당이 공천 룰 이런 파동 때문에 이 공천을 못하고 있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발표가 안 되면서 속타고 뭐 이런 후보들 엄청 많거든요. 네. 우리 김 의원님 어떻게 이런 상황을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굉장히 부끄럽죠. 부끄럽고 네. 현장에 있는 후보들 볼멘소리 굉장히 많고요. 또 비례대표 공모 신청한다 그래서 오랫동안 새누리당에서 젊은 친구들도 준비를 하고 각계각층에 네. 있던 사람들이 상향식 공천에 믿고 준비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네. 사람들이 있는데 다들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런 사건이 나고 나니까 이게 상향식 공천인지 아니면 정말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천 과정이 있는 건지 그래서 어저께는 출마를 준비했던 모 후보가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심사해갖고 심사 비용이 몇백만 원 들잖아요. 네. 이 돈을 들여서 신청을 하는 게 맞는 거니? 아, 돈이 들어요? 다 모든 공천 과정은 다 심사비랑 당비가 내기 때문에 자비 부담입니다. 경관비용.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나를 심사해 달라는 취지로 그랬어요. 네, 심사를 내는데 보시는군요. 과연 여론조사 비용 그런 걸 본인이 대야 돼요. 네. 그 그러니까 돈이에요. 모두가 안 해보셨어요? 공정하고 이름 넣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선 절차를 통해서 비례대표도 뽑고 선거가 이루어질 거를 믿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이거 괜히 가서 들러리 쓰는 거 아니야라는 불신의 과정을 당내 구성원들이 하게 되는데 네. 당내 구성원이 아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 3차 공천 명단 발표가 보류가 됐는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당내에서는. 뭐 오늘자로 여러 신문에서도 얘기를 했고 우리가 늘 앞서서 유승민 대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친박이니 비박이니 개파 간의 갈등으로 누가 이기고 싸움의 과정으로 끝까지 가게 되면
오늘자 중앙일보 이 칼럼에서도 나왔지만 네.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은 새누리당의 자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이 저는 지금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네. 이대로 가면 공멸이다, 네. 공멸이니 지금 친박 진영에서는 윤상현 의원의 아이감 네 무릎 꿇고 사과할 테니까 서로 좀 공천 탈신부 문제랑 이런 막말판을 서로 이렇게 좀 서로 양해하고 덮고 가자. 지금 이런 그러니까 일종의 상계 처리를 하자라는 그렇죠.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쌤쌤으로 덮고 가자라는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는 단순한 계파 간의 갈등이 아니라 새누리당 공천 심사, 공천 관리 과정에 불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자꾸 드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그동안 이한군 대표가 친박계를 되게 등을 업고서 공관위원장이 됐고 그다음에 자신의 본인의 목소리를 냈을 때에도 뭔가 저렇게 당당하게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데에는 자신의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당당한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야라는 네. 나름의 지지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나름의 소신이 있나 보다. 그래도 당대표와 저렇게 지역 전략 공천 안 된다라는 게 어딨냐?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능력 있는 사람 못 뽑는다라고 할 때는 아 당을 위해서 저러나 보다라는 네. 뭐 나름의 그래도 지지하는 사람들 정치인 필러 공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네. 정말 당을 위해서 저러나 보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요? 어제 뭐 당사자들은 아니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청와대와 접촉이 있었던 거 아니냐, 비밀 회동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고요. 분명히 독립성이 중요해서 최고위에는 함부로 부르지도 마라라고 한 사람이 왜 청와대와 비밀 회동을 했다라는 의심은 받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만나고 온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면 아, 아닙니다라고 당당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 되지. 버럭 신경질 내면서 내가 누구든 만날 수 있는 것 아니냐. 기자들 똑바로 해라. 정신 차려라 하면서 뭐 화를 내시는 건지.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는 공천 과정이 불공정하구나. 지금 무언가가 따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사게 되고 네. 그거는 그 새누리당의 전반적인 지지율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이한구 위원장이 물어봤거든요. 지금 네. 뭐 청와대 수석과 만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만나셨어요? 쓸데없는 얘기야. 나 누구를 만났던 이름은 할 수가 없어 얘기를. 성경상 만났다 보도가 나와서. 그러면은 거기 보도한 거 내가 다 얘기해야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왜 여러분들 왜 그래요?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려요. 네, 이한구 위원장도 기자들 질문에 마구 지금 막 역정을 좀 내고 계시는데. 자, 우리 이 의원님은 지금 새누리당 뭐 당원으로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황진아 의원하고 홍문표 의원이 확정됐어요? 두 분은? 확정이 됐냐고요? 네. 지역이? 네. 자기 지역. 홍문표 부총장으로 이제 확정이 됐고 황진아 총장은 제가 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예. 예. 기억이 안 나세요? 예, 예상 안 납니다. 홍문표 네. 부총장 된 것 같아요. 홍문표 부총장은 어제 네, 네. 발표가 됐고요. 네. 저걸 보면서 자기들 일도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일을 하는데 이한구 위원장이 지금 엄청나게 힘드실 거예요. 네. 그야말로 인공지능으로 가리면은 쌈도 안 돼요. 그냥 산술적으로 해가지고 자료 해가지고 딱딱한 되는데 이건 사람이 사람을 가리는 거니까 사람의 감정이 안 실릴 수가 없어요. 네. 더더군다나. 처음에 제가 이 방송할 때 그랬어요. 히딩크 같은 사람이 와서 하지 않으면 다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당에서 지금 마지막 고비 아니겠어요? 이걸 하는 분들이 뛰쳐나와서 위원장을 어렵게 하는 상황은 저분들이 자기 지역구로 확정됐으니까 빨리 가서 운동해야 돼서 저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한구 위원장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정치 한나라당 이번에 아직도 한나라당이래 새누리당 이번에 선거 정말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 어렵게 이거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되면 네. 어째 뭐 지금 이한구 위원장이 지금 역정을 낸 게 지금 청와대 현기환 수석하고 어제 호텔에서 만난 거 아니냐. 어제 채널A가 보도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내가 그런 거 다 얘기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왜냐하면 저게 또 민감한 이슈이긴 하거든요. 이런 와중에
청와대 인사와 만나서 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만났다면? 네. 예, 만난 게 이제 그 윤상현 의원 보도 나온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서울시내 뭐 호텔에서 이제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청와대는 이제 현기환 수석은 안 만났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보신 대로 이한구 위원장은 만났다 안 만났다는 얘기를 안 하고서 엄청 신경질을 내고 있어요,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저럴 때마다 굉장히 후배 위원에 미안하고 화가 나요. 기자들은 자기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국민들이 궁금하는 거를 대신해서 물어볼 뿐이에요. 왜 기자들한테 화를 내는지 모르겠고요. 더더욱이나 이제 우리 조선일보 사설에서 지적을 되고 있지만은 그 공천관리위원장 뭐 새누리당 친박 비박계 모는 걸 떠나서 공천거를 공정하게 공천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저 행동은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다 혼자 바라보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청와대의 정무수석과 비밀회동을 했다? 이거 당연히 관심 가지고 해명해야 될 문제죠. 이한구 위원장에 대해서 저도 두 가지만 더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황진아 사무총장이 어제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공감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공관이 내 대변인도 없고 간사도 없다. 자기가 다 하겠다고 해서 잘하겠거니 해서 뒀는데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독단적으로 발표하더라. 그리고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요.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 공관위원장이 제가 알기로 안강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겁니다. 17대 때 같은 경우에 내부인사였는데 그때 파격적으로 후장파인 김문수 의원이 네. 공천심사위원장이었는데 공천심사위원장들 특징은 자기들이 안 나서요. 위에 힘을 쓸 정도 공천심사위원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너무나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고 파장이 커지기 때문에 그 안 나서는데 이분은 나가가지고 뭐 할 말 안 할 말 뭐 정신 차리세요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 저는 이거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어제 이제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도 보류를 했는데 김용태, 박민식, 김세연 이런 오히려 단수 후보 지역구에 이제 경쟁자가 없는 후보들에 대해 가지고도 뭐 심사를 해봐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발표를 안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제가 이 정치인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뭐 핍박받을 때 내가 다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내 주위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정치인들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친김, 친유로 불리는 인물들인데 근데 그분들은 개파를 막론하고 여당에서건 야당에서건 평가가 괜찮고 당내 경쟁자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들들 볶는다고 그래야 되나요? 괴롭힌다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참 저는 안 할 그런 건지 뭐 저 지금 이한구 위원장의 주장은 뭐 지역이 많으니까 지금 심사를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안 했다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제 얘기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지금 김무성 대표의 행보거든요. 그 뒤로 무관의 정치를 수행한다 그래서 계속 말을 아끼고 있고 사실 거기에 대한 대리인적 측면에서 황진아 사무총장이랑 홍문표 부총장이 보이콧을 선언한 정도로 보이는데 김무성 대표의 그간의 쭉 행보를 보면 저는 앞으로도 입을 좀 담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고 하니 결국은 지금까지 이 사태를 다 끌고 온 사람이 이한구 위원장이고 그거를 뒤에서 서포트한 사람들이 있다라면 제가 김무성 대표라면 이 선거 당신들이 치르고 당신들이 책임지세요라고 할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서 선거가 우리가 모두 얘기했지만 한 달이 지나 남지 않은 거의 그런 상황 속에서 새누리당은 가면 갈수록 정말 힘들어지는 선거를 치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 이 선거가 잘못됐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여기에서 자신 있게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사실상 애당초에 기획했던 대로 경선 명단 빨리빨리 발표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야죠. 그런 부분들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윤상현 의원은 김무성 대표를 집까지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 이제 기자들한테 그렇게 했는데 뭐 김무성 대표 측은 그거 아니다. 사과 뭐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또 얘기도 했는데 김무성 대표와 윤상현 의원의 어떤 사과로 이 사태가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뭐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 것 같아요, 임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쉽게 마무리가 봉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은 뭐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은 김무성 대표의 여의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김무성 대표를 기다렸고 김무성 대표가 자기를 보고 깜짝 놀랐고 자신은 사과를 했고 김무성 대표는 받아들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지만 김무성 측에서는 나는 사과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 그냥 그런 말 하지도 말라라고 하고 그냥 지나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 대표 측은 아무래도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그리고 윤 의원의
거취가 정해지는 등 상황이 깨끗이 정리돼야 김 대표가 입장을 밝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이 말씀을 앵커께서 김무성 대표 등의 지역구에 대한 경선 발표가 늦어지는 까닭은 뭐 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한구 위원장은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네, 처음에는 근데 공관 의원들과 이제 다른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이한구 위원장도 인정한 바는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발표 보류를 해버렸고 임의로 그러자 이제 황진아 부총장 등이 발끈을 해서 보이콧 선언을 했고 그렇게 나오자 이한구 위원장이 아니 경선은 이미 결정은 다 됐는데 네. 내가 그냥 발표만 늦게 했을 뿐이다. 제 말씀은 김무성 대표 네. 그 영도 그 지역구는 그렇고 네. 네. 아까 좀 네. 다른 지역구에 김세연, 박민식 뭐 이제 네. 그 의원. 네. 네. 하여튼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이한구 위원장은 무슨 생각인 건지 분명 경선 지역으로 다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네. 이에 대해서 김 대표는 지금까지 계속 말을 아끼고 어떤 상황인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가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JP의 출판기념회 세종문화회관에 가서야 그제서야 출래불사춘이라는 말씀을 딱 한마디 하셨는데 지금 뭐 김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과연 김무성 대표가 이걸 계기로 어떤 일전을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입장 발표를 보류한 채 꼭 참고 넘어가실지는 조금 지금 분명히 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물밑 접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벌어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저 윤상현 의원의 사과를 상당 기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무성 대표로서는 그동안 이런저런 일로 구설수와 수세에 몰렸었잖아요. 정치권의 네.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네. 저런 막말까지 들었고 그랬잖아요. 네.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이거하고 상당한 어떤 뭐 정치적 득을 좀 볼 수 있는 계산을 예. 끝까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막 부딪힐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윤상현 의원을 어떤 정리, 김무성 대표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해주고 끝나면 모르겠는데 그런 압박 그게 안 되게 되면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또 공천 작업도 늦어지게 되면 또 다른 또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서 지금 막 서로 그냥 팽팽하게 니들이 물러서라 지금 그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행태는 누가 봐도 지금 윤상현 의원을 옹호한 듯이 비춰지고 있잖아요. 네. 이거 연계해버렸잖아요. 사생부판문하고 연계해버려서 둘 다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동격의 그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생부판문은 지금 바로는 김무성 대표가 했지만 사실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덮은 거고요. 일단 덮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건이 튀어나니 그걸 연계해서 똑같이 한다? 이거는 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상현 의원에 대한 여론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조금 저런 모습은요. 사과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과를 그냥 통보하고 그걸 사람들한테 빨리 알려서 자기가 지금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되고 있고요. 오늘 네. 아침에 조간신문에 어떤 시민의 코멘트를 전해드리면 윤상현 의원 술에 취한 게 아니라 권력에 취한 거다라고 국민들이 아픈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번에 좀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요. 얼렁 봉합하면은 얼렁 잊혀질 문제이겠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아 집당 여당의 공천 과정의 불공정성과 권력자들의 갑질 횡포가 저렇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거든요. 네, 네 그걸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권력 내부의 갈등을 짚어봤는데요. 야당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당 소식인데요. 지금 천정배 공동대표입니다. 지금 안철수 공동대표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오늘까지 야권 연대에 대한 답을 내놔라. 아니면 중대 결단을 하겠다. 조금 전에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지금 천정배 공동대표 그리고 김한길 공동선대위원장도 불참했다고 하죠. 불참했다고 합니다. 네. 자, 지금 안철수 대표 뭐랄까요? 지금 사면 초과로 몰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네, 뭐 이런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통합 이슈는 끝난 것이고 이제 연대에 대한 이슈가 살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생각이 들어요. 안 대표에 대한 이제 압박도 있는데 사실 연대가 되려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화답이 와야 되는데. 김종인 대표 역시 수도권에서 당 차원의 연대는 없다. 후보들이 네. 알아서 하면 하는 거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묘하게 안철수 대표하고 김종인 대표가 저는 그걸 옛날부터 좀 느끼고 있는 게
말하는 내용은 되게 비슷해요, 두 사람이.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스타일이 다르고 서로가 이제 뭐가 안 맞아서 그렇지 네. 그런 상황인 건데 만약에 천정배, 김한기 두 사람에 더 힘이 붙는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화답이 나온다면 정말로 안철수 대표가 많이 수세에 몰릴 겁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종인 대표가 계속 그런 입장을 고수한다면은 안 대표도 충분히 뭐 독자적인 걸 가지고 갈 수 있는 명분이 서겠죠. 천정배 공동대표가 그렇게 혼자 국민회의라는 당을 만들었다가 네. 합당을 했다가 다시 또 야권연대가 안 되면 나가겠다. 실제로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일종의 압박 정도로 봐야 될까요? 저 똑같이 동의하는 바이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안철수 대표가 처음에 그 마음으로 나왔잖아요. 당을 나왔을 때. 나와서 이제 국민의당을 창당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으로 저는 제일 의아했던 게 천정배 대표의 국민회의랑 같이 합쳤을 때. 네. 당시 천정배 대표가 이끌고 있던 국민회의의 전국 지지율이 몇 프로가 나왔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거의 미미한 수준의 지지율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당과 합당하면서 안철수 대표가 최대한의 모양새를 갖춰서 공동대표를 했죠. 네. 근데 사실상 국민의당을 바라보면은 그 지분이라고 할까요? 제가 바라보는 제3지대에서의 지분은 천정배 대표가 갖고 있는 지분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이 모든 게 다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지지율이 올라가야 사람들이 네. 마음을 갖고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건데 네. 그 과정에서 자꾸 당을 흔들고 여기서 나갈 것처럼 하고 또 나가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진짜 국민의당이 잊지 않으면 안철수 대표가 추구하고자 하는 제3지대의 새정치당이라는 정당으로 아예 규정을 좀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흔들지 말고 만약 흔들 거면 차라리 깔끔하게 당을 떠나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 오히려 국민들한테 좀 새로운 정치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본인들이 떠나는 방안이 있고 안철수 대표가 먼저 결별을 선언하는 방안. 상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거는 저기 뭐죠? 애플사에서 스티븐 잡스가 나간 거랑 같은 건데 김 의원님 보니까 좀 전에 여당 얘기가 나올 때는 말씀을 아끼시더니 야당 얘기가 나오니까 막 돌직구를 그냥 던지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의 미래도 지금 뭐 안철수, 김한길, 천정배 지금 거의 뭐 한 지붕 세 가족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고요. 더민주당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화제의 인물이었는데 정청래 의원은 아웃이 됐고요. 오늘 3차 컷오프가 추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어제 발표를 놓고 지금 정청래 의원이 포함됐으니까 뭐 그래도 뭐 최소한의 모양새는 갖춘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지만 그렇게 뭐 친노 운동권을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미흡하다. 네. 이런 지적도 많거든요. 대다수의 조간신문에서 이제 미흡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실었습니다. 그래서 막말, 갑질은 날렸는데 막말의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정청래 의원이었고 갑질의 대표적인 주자가 윤덕 의원으로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결국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주장했던 친노운동권 세력은 살린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돌직구실수 두 차례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가장 좌장으로 볼 수 있는 다선의 이해찬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아직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여지는 좀 남겨놨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은 이해찬 의원이 여전히 살아있고 어저께 저희가 이제 약간 수정보도를 하긴 했지만 이목희 의원, 전해철 의원,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꼭 집어서 이 사람들 날려야 친노운동권 청산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한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마 고민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 그런 상징적인 인물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러면 선거 누가 치느냐 뭐 이런 논란도 좀 벌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고민이 좀 많을 텐데요. 어저께 컷오프 그 대상 아니 컷오프가 아니라 포함된 대상을 보면 사실 우원식, 이상호, 이인영 의원, 송영길 전 의원, 그러니까 운동원 출신이죠. 네. 그다음에 최민희, 배재정, 박남춘, 백원 의원, 친노 정치인 상당수는 이미 공천을 받았습니다.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좀 미흡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친노의 상징적 그룹에 대해서 오늘 동아일보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해찬 전 의원 지금 6선인가요? 나이도 저거 했지만은 사실 의정평가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당히 고민을 최후까지 하고 있겠지만 특히 이제 우리 동아일보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해찬 의원이 지난번 선거 때 통진당을 끌어들여서 야권 연대를 해서 그 파문을 일으켰던 그 책임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입장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더민주당이 제대로 했다라고 보기 어려울 거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3차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어제 저희들이 진행할 때는 저희들 진행할 때 막 저 속보가 올라왔는데 오늘은 아직 안 올라오네요. 오전 중에 아마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채널에 계속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홍창선 위원장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아까 제가 이항구 위원장 비판했는데 저 홍창선 위원장도 두 가지 이유로 비판을 하는데요. 이분도 항상 마이크를 본인이 잡으시더라고요. 뭐 네. 얼마 전에 뭐 나한테 전화 빨리 한 기자들 상 준다라고 했다가 지금 장난칩니까? 라는 막 비판도 받기도 했는데 뭐 좀 말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제는 이 정청래 의원의 컷오프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이중잣대가 있는 것 같다. 그 막말이라고 하는 귀여운 수준이라고 이렇게 좀 끌어안으려고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좀 전이죠. 아침에 이제 시사 라디오 방송 출연을 네. 해가지고는 뭐 막말 챔피언이더라.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이다. 이거 정말 극과 극을 오가는 평가지 않습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이다. 제가 정청래 의원이면은 미국의 유력한 대선 후보에 근데 기분이 네, 나쁠 것 같아요. 아예 이제 나를 계속 비판을 하든가 네. 아니면 나에 대해서 계속 그런 감정을 가져줄 건가.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강성 지지층들은 또 크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홍창선 위원장 이런 발언은 거기 이제 기름에다가 불을 붓는 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그렇죠. 예. 어제 강릉 지원 유세를 갔는데 이런 당내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도 답을 안 했어요. 이라고만 그렇죠. 했다고 하죠. 그런데 네. 오늘 부산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저녁에 행사가 하나 있어요. 더불어 콘서트라고 전국 순회 이제 행사인데 네. 여기에 보면은 좀 젊은 지지자들, 온라인 지지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인데 제가 알기로 거기에 문재인 대표 전 대표도 참석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그 자리에서는 뭔가 좀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사건들도 조금 좀 충격적인 사건들도 몇 가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아유, 제가 아까 처음에 브리핑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 걸까요? 농약 사이다에 이번엔 농약 소주. 네. 정 의원님, 어떤 사연입니까? 지난번에 상주에서 농약 사이다 사건, 그 할머니 사건이 굉장히 미스테리언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가 할머니가 이제 1심에서 유죄를 받았죠. 이번에는 경북 청송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 마을여관에서 농약이 든 소주를 마신 주민 두 명이 한 명은 이제 숨지고 한 명은 중태에 빠졌는데 분명히 누군가가 농약에다가, 아니 소주에다가 농약을 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범인은 미궁에 빠졌어요. 지금 마을 회관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한 명은 사망을 했고 한 명은 중태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 간에 어떤 이해관계나 오해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 똑같은 사진 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경찰은 지난번에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모방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농촌에서 이 농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자살이나 이런 이렇게 이런 사건 살인 사건에 이어지는 그런 그 어떤 계기가 하나 그러니까요. 그게 네. 저 소주가 그 냉장고 안에 있었다는 거고 다른 소주들하고 같이 또 같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누가 이렇게 좀 따놓은 건지 따놓은 거에 살짝 뭘 좀 농약을 넣은 건지 아닌 건지 그게 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사회 소식 볼까요? 김부선 씨가 등장을 했네요. 아파트 관리비 1위 김부선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거냐? 이렇게 네. 제목을 달았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비리 문제가 드디어 좀 명쾌하게 정부에서 한번 검사를 쭉 해봤는데 전국에 네. 있는 한 8,300개 단지 정도를 다 조사를 했다래요. 전수조사를. 네. 세계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어떤 관리사무소에서는 20억에 달하는 돈을 자기 계좌로 빼갖고서는 슬쩍했다. 인마이포켓에서 했다는 거고 또 뭐 흔히 상상할 수 있는 건데 아파트에 있는 왜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운영업체 선정 과정에서 한 3천만 원 정도를 또 횡령했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건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부선 씨 우리 아파트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많은 아파트 주민들의 적극적인 시민 참여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임을 네. 다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보니까 다섯 아파트 중에 한 아파트는 저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파트는 아니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생후 3개월 딸 학대 사망 때문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인면수신 20대 부모. 자, 어떤 소식입니까? 인면수신. 정말 말씀드리기가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끔찍한 소식인데요. 20대 초반의 부부고 아이가 이제 생후 3개월이 됐습니다. 아, 네. 그런데 그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요. 사망을 그 아이의 사망 시신을 처리하던 의사가 경찰에 신고를 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아동 학대의 흔적이 너무 명확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엔 부모가 지금 구속이 됐고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라는 자백을 아빠로부터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제발. 정말 미래가 안 보이고 현재가 우울하고 싫은 사람들 아예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네, 지난 2월에 실종된 우리 원영이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열심히 우리 저 경찰이 찾고 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혹시라도 원영이를 본 시청자분들 있으면 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돌직구실을 대신 진행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김진 앵커가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